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팀 내 가혹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가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임 의원이 가해자들을 징계할 다른 절차가 충분했는데도 어린 선수에게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게 했는지라며 고인 측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부산시청으로 옮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선 부산체육회가 무슨 죄가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오늘로 예정된 국회 진상규명회의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물타기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경주에서 일어난 일로 체육회 전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체육인 출신으로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라고 발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전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오랜 자신의 원칙을 망각한 부덕의 소치였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 매니저와도 지난 3일 통화하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했으며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매니저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알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현재 댓글 등을 통해 전 매니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적으로 자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전 매니저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30대는 게임 회사들의 사원 복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불체에 카카오 게임즈 남궁훈 대표가 출연하면서 게임 회사들의 사내 복지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이 휴식 시간을 갖는 놀금 제도를 운영 중이고 넷마블은 근속이 5년씩 늘어날 때마다 장기 휴가와 함께 최대 1천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은 본사인 제주도로 이주한 기혼자에게 105제곱미터 32평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합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창의력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해 서로 인력 빼가기가 심한데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서 기발한 복지 제도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게임 업계가 꾸준히 큰 이익을 내면서 복지에 신경 쓸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0대는 올해 들어서 금값이 21%나 급등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따르면 그램당 금 가격은 68,700원으로 1월 2일 56,860원보다 11,000원 이상 21%나 올랐습니다. 연초에 1kg짜리 골드바를 사뒀다면 6개월 사이에 1,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셈입니다. 국제 금값도 2011년 9월 이후 8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8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상반기에 누적 거래액도 7,10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거래소는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금값 급등의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 뉴스였습니다.